네, 최고급 식재료로 꼽히는 전복이 요즘 경기 침체 여파로 가격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판매까지 부진한데요. 주산지인 완도군 공직자들이 전복 판촉 활동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복은 10마리에서 15마리가 1kg을 구성하는 크기입니다. 현재 5만 5천 원에서 6만 6천 원 수준. 지난해보다 5%가량 떨어졌는데도 소비는 영 신통치 않습니다. 우리 완도 지역 전 지역에서 이제 생산량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 내수는 떨어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복 그 가격은 지금 최고로 많이 내려간 걸로. 지금 가격을 지탱하지 못하면 앞으로 추석 성수기가 오더라도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우려가 큽니다. 완도군은 공직자 한 명에 10kg씩 전복을 구입하기로 한 데 이어 양계협회와 함께 초복부터 말복까지 전복 삼계탕을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태릉 선수촌에 전복을 보내 브라질 리우올림픽 특수도 겨냥하고 있습니다. 완도군의 양식장 3,000헥타르에서 사육 중인 전복은 3만 8천 톤가량. 완도군은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최대 1,000톤가량을 출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